엄마 아빠 오늘도 고생스럽겠지만 부디 평안하세요. I love you. 아빠 엄마, 엄마 아빠. 굿모닝. 오늘 일요일 날 6시 반인데 지금 커피숍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날은 이렇게 밝고 밝지. 사람들은 뭐 가끔 여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항상 늘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커피숍 가서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조금 하고 내 취미 활동. 그리고 내가 미국 사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 단어 같은 거 조금 외우고 그리고 운동하러 가서 한 20분 정도만 좀 걸을 거예요. 오늘 별일 없이 잘 무사히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일요일 아침이니까 쓰레기가 겁나 많아. 봐봐, 쓰레기 많지. 쓰레기가 많아요. 여기가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거리예요. 엄마, 아빠, 지금은 9월 10일 일요일 아침 7시 30분인데요. 지금 커피숍에 나와서 이제 운동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냥 조용하네. 주변에 볼래요? 차 많이 없어요. 조용하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파이팅입니다. 엄마 아빠 지금 운동하러 왔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짐, 운동, 러닝머신 쫙 있고 그리고 다른 시설도 쫙 있는데 다른 거는 내가 잘 안 해요. 그냥 러닝머신만 해요. 대충 뭐가 많긴 해. 뭐 많죠. 근데 나는 러닝머신만 한다. 그리고 오래도 안 해요. 한 10분? 15분? 대충 하는 그런 거긴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런 거 잘 여기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찍었을 텐데 오늘 일요일 아침이라서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일요일 오후에 밥 먹으러 식당에 왔어. 주변에 되게 시끄러워.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 도서관에 왔어요. 아까 그 밥이 너무 맛이 없었어가지고 지금 저녁으로는 여기 왔어.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도 밥 잘 챙겨 드세요. 저게 가끔 먹으면 그 엄청 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디엄 스파이시로 해달라 그랬어요.
방금 도서관 갔다 왔고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저거 먹고 집 치우고 또 운동하러 가려고요. 좋은 하루 됐쌤. 지금은 엄마 아빠 지금은 아까 점심때 먹었던 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녁으로 아까 샀던 거 가져왔어요. 얘는 예전에 먹어봤던 건데 괜찮더라고. 짠. 이거랑 밥이랑 해서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도 저녁에 맛있게 드시고요. 또 내가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잠을 너무 짧게 주무시지 마시고 길게 주무세요. 아셨죠?